자, 근데 이거 계산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너무 제가 휴강에 대해서 말한 거랑 비슷한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게 이그잭트하게 풀리지 않습니다. 이게 다행일 수도 있는 거는 여기서 여러분이 멈춰도 된다는 뜻이기도 한데, 이거를, 이 썸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네, 마치 여러분이 휴강이라고 좋아하지만 보강이 있는 것처럼. 이게 계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든 근사를 해서 계산을 해냅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예. 항상 얘기하는데, 더하기보다 적분이 더 쉬울 수 있는 예가 물리 전공에서 많이 등장한다는데, 이게 정확히 그 예시. 이거 더하기는 안 되는데, 뭐가 되냐 하면, 지금 실제로 계산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이 볼츠만 팩터에다가 요 멀티플리시티를 곱한 거에 실제 값들이 요렇게 막대 그래프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 막대 그래프를 다 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됩니다. 막대 그래프를 다 더하는 게안 돼요. 그래서 뭐를 할 거냐? 요 막대 그래프를 다 더하는 걸 못하기 때문에 요 막대 그래프에 중점을 연결하는 요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요 함수가 정확히 이런 거를 따른다고 했을 때, 이거 이제 여러분이 정적분 같은 거 처음 배울 때, 이거 적분하면 넓이가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 막대 그래프 이거의 밑에 넓이 합을 근사시키는 거라고 했고, 정확히 말하면 거기서는 이거를 제대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쪼개는 거를 되게 잘게 쪼개야 된다. 그래야 점점 정확해진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쪼갤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팩트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둬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오차가 좀 있지만 이게 요 베타가 충분히 작으면 그러면 이게 지수함수 속에 들어간 요 아규먼트 그러니까 그 변수가 점점 촘촘해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크다는 거는 베타가 작다는 거니까 이게 촘촘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정적분을 정의하듯이, 요 적분한 넓이나 요 막대 그래프의 막대를 다 더한 거나 비슷할 거라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위 continuum approximation. 연속적인 값으로 근사를 취한다. 뜻이. 이거를 정확하게 요 summation을, 요 시그마를 적분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런 근사를 앞으로도 많이 쓰게 될 거고, 어차피 지금 변수 치환을 한번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J로 그대로 놔두고요. 원래는 이거 그냥 쓰면 안 되고, 원래는 이거 그냥 쓰면 안 되고, 여기에 델타 J라는 게 있어야 이렇게 쓰는 건데, 여기선 델타 J가 1입니다, 그냥. 1씩 추가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냥 쓸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수함수 적분은 원래 되게 쉽습니다. 지수함수 적분하면 자기 자신인데, 물론 여기 마이너스 어쩌고 상수 때문에, 뭐, 이렇게 분모로 튀어나오고 그러긴 하는데. 이게 사실 여기 J가 또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기로 중고등학교 때 배운 미적분 중에서 제일 유용한 것들이 치환 적분, 부분 적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치환 적분을 할 겁니다. 제가 답을 아는 거지만 조금 더 여러분이 편안한 적분할 때좀 편안해하는 X라는 변수를 쓰는데 X를 베타 J 플러스 1 입실론으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치환 적분할 때 항상 dx도 써줘야죠. dx는 그러니까 베타 이거에다가 이걸 J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죠. 이거는 J제곱 더하기 J에 대한 미분이니까 절묘하게 2J 플러스 1의 dj가 되죠. 답을 아니까 쓸수 있는 건데, 근데 쓰고 나니까 하필 요게 나왔어요. 2J 더하기 1DJ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편리하게도, 그리고 이거 치환 적분할 때 항상 이거 아래 끝, 위 끝도 이거 교체해 줘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교체 안 해도 됩니다. 0일 때 0이고 무한대일 때 무한대이기 때문에. 0일 때 0이고 무한대일 때 무한대고, 지금 요거
이게 정확히 dx 나누기 베타 입실론이죠. 이거에 따르면. 예.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x죠. 그래서 절묘하게 베타 2분의 베타 입실론 분의 1에 마이너스 x의 dx가 됩니다. 갑자기 엄청나게 쉬운 적분이 됐습니다. 이거는 일부러 미리 빼겠습니다. 입실론 하고 베타 분의 1이니까 kbt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적분하면 되는데 이거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적분인데 다만 부호만 좀 신경 쓰면 되죠. 마이너스 이건데 무한대부터 0인데 무한대일 때는 어차피 0이고 0일 때가 1인데 아래 끝이니까 다시 1이 돼서 이거는 그냥 이게 됩니다. 자리가 좀 모자란데 어쨌든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 파티션 펑션이 정말로 간단하게 그냥 입실론분의 kbt가 됩니다. 갑자기 되게 쉬운 문제가 됐어요. 물론 이거 할 때 요 근사가 있습니다.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 서메이션 더하는 거를 적분으로 근사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됐습니다. 이게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게 이퀴파티션 시오렘이랑 되게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요 근사가 되게 중요해져요, 생각보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구했으니까 온갖 걸다 구할 수 있죠. 로테이션 에너지에 대해서 평균 에너지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이거 분의 베타인데 이거 그냥 이거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에 kbt분의 입실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렇게 되죠. 미분이니까 또 음수가 됐고 여기 지금 그런데 플러스 플러스 됐고 에너지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플러스 플러스 되고 그러면 남은 게 kbt분의 1 곱하기 kbt의 제곱이죠. 베타분의 1의 제곱이니까 kbt가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게 이렇게 돼야지 적분으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요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근데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계산했는데 kbt가 됐습니다. 이건 통계물리 1에서 나왔던 소위 이퀴 파티션 시오렘이라고 부르는 그거랑 되게 비슷하게 나왔고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 정확히 일치하는 건데 이퀴 파티션 시오렘에 따르면 통계물리 1에서 배운 등분배 정리, 에너지 등분배 정리 이퀴 파티션 시오렘에 따르면 각각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대해서 2분의 1 kbt만큼이 있는데 이런 몰레큘에 대해서 이런 몰레큘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몰레큘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회전할 수가 있고 이렇게 회전할 수가 있고 이쪽 방향 회전은 그 회전관성이 너무 작기 때문에 무시하고 이런 회전과 이런 회전 두 가지가 있으니까 각각이 2분의 1 kbt씩에서 kbt가 된다고 배웠는데 통계물리 1에서 기억이 안 떠오르신 분들은 그때 기억을 되살려 보시고 그 예측과 정확히 똑같이 나왔어요. 각각의 degree of freedom에 대해서 2분의 1 kbt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결과고 우연이 아닙니다. 원래는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았는데 양자역학까지 동원한 어려운 문제 같았는데 결국에 문제를 풀고 나면 우리가 통계물리 1에서 배운 이퀴 파티션 시오렘이 나오고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걸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 정도에 좀 자세히 얘기를 할 거니까 이거는 미리 조금 티저처럼 이런 문제에서 이게 나온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제가 여기 썼지만 이 물결로 넘어가는 거 있죠. 근사실. 이게 은근히 양자역학에서
고전역학으로 슬쩍 넘겨버린 겁니다. 원래는 이걸 띄엄띄엄 다 있는 걸 계산해야 되는데 마치 연속적인 에너지가 가능한 것처럼 가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거를 계산 못하니까 적분으로 근사를 시켰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기서 이미 물리학적으로는 양자역학을 다뤄야 되는 시스템을 마치 이게 연속인 것처럼 이렇게 막 뭉뚱그려진 것처럼 적분으로 계산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클래식한 시스템에서 나와야 되는 결과인 이퀴파티션 시오렘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